할렐루야, 사랑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고대 알파벳은 그림 문자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 문자들 있죠. 이게 뭐 황소 모양 같은 것도 있고, 또 이게 보시면 뭐 사람의 머리 같은 것도 있죠. 사람의 머리도 있고, 또 이게 사람의 머리 같은 것도 있고, 십자가 모양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그림으로 된 것들을 이게 고대 암각화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사학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구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고대 히브리 알파벳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원래 이 히브리 알파벳을, 발견한 사람들, 창조한 사람들, 또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들의 그 원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공부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현대 히브리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예,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을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테나크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올드 테스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테나크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드 테스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고대 그림 문자 또는 고대 히브리 문자를 사용해서 히브리 현대 히브리로 이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원래 히브리 문맥에 이해를 해야만, 그죠? 원저자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성경, 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아직 형성이 되어지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자, 이 구약 성경을 상고해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모세 율법, 구약이죠. 토라입니다. 그다음에 모세 오경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선지서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구약에는 이제 역사서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 있어서 역사서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서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의 한 말에 대한 성취로 보기 때문에 그런 역사서를 다 선지서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구약을 공부하실 때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서 구약을 하나 읽을 때, 아,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무엇이 예수에 관한 얘기라는 건가? 어떤 사건이, 어떤 그림이, 어떤 문자가, 또 어떤 형상들이, 어떤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좀더 재미있고, 그리고 또 성경을 재미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좀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것이 고대 히브리 알파벳인데,
여기에는 알레프와 베이트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도 알레프하고 베이트 모양이 비슷하죠. 근데 김멜 오면 약간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게 김멜이죠. 이제 이것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좀 형태가 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발견된 그 암각화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글씨 모양이 바뀌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이 달렛입니다. 여기서는 달렛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헤이, 헤이는 비슷하죠. 네, 바보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라멧, 자, 자인을 한번 보시면 자인은 뭐 비슷한 것 같고, 헤트도 비슷하긴 한데 위치가 좀 달라지죠. 테트는 같고, 요도도 같고, 카프도 같고, 라멧도 같고, 그다음에 맴도 비슷하고, 눈, 사멕, 아잉, 페, 쳇, 아, 짜디. 자, 요거 좀 약간 다르죠. 짜드. 아, 그다음에 페도 비슷하고, 레쉬, 쉰, 타브. 이게 이어는 짜디하고, 그다음에 김멜. 아, 요두 개가 조금 바뀐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여행을 구체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것은 현대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현대 히브리어. 자, 알렙, 베이타, 김멜인데 알파벳은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있고 여기에 보면 또 숫자가 하나 있죠. 이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하고도 우리말로는 숫자값, 그다음에 Numerical valu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의 각 알파벳에는 고유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유값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레프는 1이에요, 숫자가. 베이트는 숫자가 2가 되겠죠. 김멜 숫자 3이 됩니다. 여기서 10가지가 있고, 10에서 100가지가 있고, 100에서 400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표현하는 것은 이제 또 나중에 일단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이 알레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레프,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나갑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한꺼번에 다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레프는 이런 소물이 그림에서 BC 2000년 혹은 그 이상 2500년 정도에서 초기에 이런 그림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그림으로 우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소물을 통해서 또 제사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소물이 자꾸 하니까 소물이 국밥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중세에 오면서 BC 이제 1000년 정도 지나면서 이런 모양으로 알파하고 비슷하죠. 헬라의 알파와 이런 모양으로 바뀌면서 현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 요 소머리 하면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기가 날 정도로 특하면 황금소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도 이스라엘의 두 군데 사마리아하고 베델인가요? 황금소를 만들어서 이제 자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남쪽으로 유다로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그다음 황금소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타락해지는 과정을 보이는데 그때 타락의 과정에 항상 황금소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아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궤를 받은 모세가 이게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막그 사이를 못 참았어요, 그죠? 백성들로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막 이런 것들 뺏어가지고 뺏은 게 아니죠. 막 그냥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렇겠죠. 소를 만듭니다. 이게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 금덩어리 있는 거 받아 불에 집어넣으니까 소가 붐 뛰어났다는 이런 애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의 이미지는 뭐냐면 힘이 센 강력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 이 원래 편지의 그 원본 그림은 동물이 수행한 어떤 작업. 그 작업을 통해서 동물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황소무리의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문자는 또한 그 우두머리를 나타내게 돼요. 우두머리나 혹은 지도자를 나타낸다고. 가끔씩 소마리 두, 그냥 두 마리, 두 개가 소를 경쟁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잖아요. 두 마리 소가 이제 마찰을 끌기도 하고 쟁기를 끌기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두 마리가 멍에를 매는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좀더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이 경험이 많은 소가 주로 이제 생기질을 하게 된 거죠. 나머지는 이제 옆에 그냥 붙어 다니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있긴 하지만은 한 마리가 줄을 끌고 한 마리는 작은 새끼나 옆에서 배우는 거죠.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멍에는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치고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고통, 죄의 멍에, 십자의 멍에를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주로 시족이나 부족 혹은 가족 내에서 우두머리 또는 아버지 또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메는 장로 이런 것으로 간주를 했죠. 그것이 바로 지도자 혹은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레퍼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고대 히브리어의 알레프입니다. 이 알레프, 이것은 알레프죠. 이것은 라멧, 이것은 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라멧은 권위, 혹은 뭐 안내자,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페이는 입을 상징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프라고 하는 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알레프에 대한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알레프는 이제 이렇게 한번 쓰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고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하고 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알레프는 세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글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브예요, 바브. 이것은 요드이고, 이것도 요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알레프에는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으로서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드라고 하는 것은 손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요드니까 두 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손과 이게 바브, 이것은 바브인데 이 바브는 못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손을 보고 그다음에 못을 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못을 박으시고 손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신 그 모습이 바로 생산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알레프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메시지가 글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프를 딱 보면서 이 황소를 딱 보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 바로 십자에 못 박히는 것이. 그게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글자마다마다 숫자 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숫자 값이 요오드는 10이에요. 요오드 두 개니까 20이 되겠죠? 바브는 6입니다. 그리고 숫자 값이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은 또 재미있습니다. 26은 어떤 숫자면 바로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숫자 26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야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알레프는 타고난 혹은 첫 번째. 그리고 이 알레프는 엘레프 발음 자 모음만 달라지는 거죠. 모음만 달라지면서 천이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있는 거죠. 알레프 하면 소의 이미지입니다. 소. 그다음에 엘레프 하면 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모음은 살짝살짝 바뀌면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레프는 아버지의 의미도 있고 능력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엘레프가 아닙니다. 엘레프. 처음에는 히브리에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만 보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차린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그 문맥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상황적으로 다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후대에 와서 마스로 학자들이 여기다가 이제 모음을 추가를 하게 된 거죠. 자, 모음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나고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그때 조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황소, 경작,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해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 이 소가 뭐냐면 알레프거든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소에 소 멍에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는 바로 뭘 의미하냐? 진짜 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소에 대해서 어찌 소에 대해서 염려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는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소로, 바울은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리더, 그죠? 지도자죠. 그리고 connecting with God.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숨어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겠습니다. 자, 예수님 보물이죠, 그죠? 숨어 있는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억은 알레프, 이게 알레프는 모억은, 그냥 모억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엘. 엘은 이거죠, 엘은. 엘은 하나님이죠. 다니엘, 사무엘, 뭐 이때 엘로 해면 다 하나님과 연관된 거죠. 엘하고 할 때, 요엘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의미는 뭐냐? 능력 중요한 그리고 최고, 그다음에 장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바로 소물이죠. 자, 이것이 바로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라멧, 페. 그래서 알레프가 된 거죠. 알레프. 이 라멘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목자의 지팡이 혹은 근위를 나타내고 멍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두 단어와 연결돼서 강한 권위, 장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죠. 이 아론도 참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모든 백성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귀한, 그죠? 그 귀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을 그냥 그냥 때려 부수죠. 그래서 팍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 깨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그두 돌판을 깨부수는 장면. 또 이것도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 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또 돌판을 주시죠. 자, 두 번째 돌판을 줄 때는 모세 얼굴이 이제 팍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 얼굴이 빛이 나요. 첫 번째 것은 깨어집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모세 얼굴에 빛이 나죠. 자, 여기에도 신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상 12장 28절에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누가 그랬죠?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으로 몰아간 그 여로보암. 완전히 타락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이 사람들이 유다로 자꾸 내려가네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유다로 자꾸 내려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뺏길까봐, 백성들을 뺏길까봐. 그러니까 두 금송아지를 단에 그리고 베델에 세워놓고 여기서 에베델이다. 여기서 에베델은 된다. 내려갈 것 없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숨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 알파벳 공부를 통해서 숨어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하나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시편은 있죠. 시편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인데요. 시편은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A로 시작하는 게 1에서 8장, 그 8장씩, 8절씩, 또 B로 시작하는 거 8. C로 시작하는 8,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22개니까 각 8개니까 22개 곱하기 8개 하면 시편 119편이 몇 절인가 하면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고 8절씩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19편은 굉장히 깁니다. 좀 특이한 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주로 말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죠. 하나님 말씀이나 또 율법이나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일단 확인하고요.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글씨를 보시면 이제 그것이 엘로힘이죠. 엘로힘, 엘,
자, 우선 이다 A로 시작하나요? 다 알레프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다 연관이 있는 거겠죠.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요것은 이제 복수를 의미해요. 임. 단어 뒤에 이런 임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복수를 의미합니다. 요것은 엘이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아브는요,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입니다. AB라는 뜻이요. 아브라는 뜻이네. 바로 하나님 혹은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예, 아브는 아버지인데,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는 아버지와 아들이란 두 글자가 합해서 하나의 단어, 아브라는 단어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에메트인데, 에메트는 진리란 의미죠. 그죠? 진리. 좀 중요하니까, 에메트는 그냥, 히브리어 쓸 수는 없어도, 에메트가 진리다, 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트. 이 오트는 어떤 상징을 말합니다. 오트. 이 오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요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도 할수 있죠. 요 뒤에 나오는 이것은 터입니다. 타브. 마지막 글자예요. 예. 처음과 나중,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있고, 요 중간에 있는 이 글자가 바로 뭐냐면, 바브라는 글자인데, 못을 의미합니다. 이 못은 뭐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쓴그 못이죠.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 타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이 오트입니다. 그래서 징조가 됩니다. 징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의 징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구약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여호와 일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죠. 여호와 일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바로 구약의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공급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문자적인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림 문자로 해석하면 되고 그 그림 문자를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알파벳을 우리가 알므로 예수님의 구속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것은 이제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레시트 그첫 글자가 바로 베이트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글자가 베이트예요. 알레프가 원래 첫 글자인데 알레프는 사실 모음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쓰지 않고 베이트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베이트의 영어식 표현은 in이라는 거죠. 우리 in the beginning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전치사가 그냥 딱 붙어서 한 글자로 등장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츠 그래서 일곱 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글로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히브리어 배웠다고 흉내를 낼수 있잖아요.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레츠 여기 단어가 이제 일곱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데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전한 창조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예, 요 가운데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단어가 있고, 여기에 세 단어가 있고, 이 중간에 있죠. 그죠? 요 중간에 있는 요 에터라고 하는 단어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 알레프가 첫 글자고, 요 테트가 마지막 글자예요. 이게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되어 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에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대신, 시작과 끝이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시편 87, 6, 7로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가 나오죠. 이게 이제 에레프입니다. 이것이 모음이야. 모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 여러분 전화기 좌판에 보면 천지인 좌판 있죠. 그 천지인 좌판의 구조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어 모음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알레프는 기본적으로 소의 음식이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죠.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미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이는 이미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혹은 권세, 만물이 다 누구로? 예수로부터 나왔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온타리오 국제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이제 온타리오는 캐나다에 있는 거니까 캐나다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 애국 가사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서 있는데 바로 누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국가에도 하나님의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애국가에도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굳이 거부하려고 하죠. 자, 만물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근본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그리고 예수님 첫 부활, 이렇게 부활의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만물의 어떠움이 되어야 하십니다. 예수님 누군가? 라고 물으실 때,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누구겠습니까? 바로 처음이요 나중 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의 그림이죠. 소머리. 고대 히브리 문자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히브리어 알레프. 이렇게 모습이 바뀌겠죠. 쓰는 방법은 이렇게 히브리 모든 히브리 글자는 이 사각형, 정사각형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아레프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알레포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칩니다. 자, 알레포는 바로 알파, 헬라의 알파와 같은 말이죠. 숫자 값은 1입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른 오 야곱아, 야곱 이스라엘아, 내가 경청하라, 내게 경청하라, 내가 그냐, 내가 처음이요, 내가 또한 마지막이라. 자,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 이것이 파라 되겠죠. 파라. 이것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붉은 암소. 그러나 이거 붉은 암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유전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에 정결한 소가, 정결한 자가 암소마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할 수 있는 물을 위해 간직하였으니 그것은 속죄제라. 그러니까 이 파라, 붉은 암소는 속죄제를 위해서 죽을 제사용 동물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붉은 암소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타이플로지라고 하고 혹은 예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더할 텐데요.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레프라고 한 뜻을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봅시다. 알레프는 여기에 요드, 손이라고 말씀했죠? 손. 그리고 바브, 바브는 커넥션에 고도합니다. 커넥션. 이렇게 두 손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분. 그죠? 하나님과 우리 죄를 연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어떻게? 모세의 십자가를 받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다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다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이게 보시면 야훼가 여기 있는데요. 야훼. 알레프가 26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야훼라는 글씨도 보면 이 요드가 손이에요. 그리고 10이죠. 이게 바브 말씀드렸죠. 바브가 6입니다. 그리고 해가 있는데 해.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해라고 쓰는 보다 이런 뜻이에요. Behold, look 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라는 그림 문자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그림 문자로 해석하면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값이 26인데 이 알레포의 숫자값과 똑같아요. 결국은 알레프는 누구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그것이 야훼라는 이미지입니다. 자, 엘 하면 이제 알레프와 라멜 두 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미하죠. 소머리와 목자의 지팡이. 이모스 엘은 뭐냐? 강한 목자. 주님은 나의 강한 목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라 이렇게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그림 이제 기억나시죠? 자, 레프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요 글자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프는 에하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하드는
알레프는 일이잖아요. 그죠? 일은 하나잖아요. 그죠? 이 일, 우리는 일하고 첫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수와 지수가 있는 것처럼 이 알레프는 일인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에하드예요. 에하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여 마리. 그죠? 150여 마리 잡은 물고기 기억이 나실까요? 150여 마리. 자,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는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물을 많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막 찢어져요. 한 곳은 찢어지고 한 곳은 찢어지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153이라는 숫자가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이것을 살펴보면 브네이 하 엘로힘의 브네이 하 엘로힘 이렇게 있는데 첫 엠은 40이야. 그 다음에 10, 5, 30, 1, 5, 그 다음에 10, 50, 두 번째가 2입니다. 이 숫자가 그걸 다 더하면 153입니다. 숫자 값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같다.